안녕하세요, 이도령입니다. 자, 선생님한테 좀 무거운 질문 드릴게요, 이제. 네. 자, 나라의 후군을 네. 점을 좀 봐달라고 얘기할 건데. 네. 지금 하반기 들어섰잖아요. 네. 올 하반기에 어떨 것이며, 앞으로 좀 어떨 건지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. 지금 나라에 대한 재앙 아닌 재앙이 올 수도 있고, 지금 너무 어지러워요, 일단. 예,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, 2년 후, 2년 후 정도면 나라가 안정이 좀 되고 그때 되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재앙이 올 것이다. 네. 1, 2년 안에? 네, 그렇습니다. 그 1, 2년 안에 재앙이 온다는 게 지금 이 위쪽에는 네. 그 장마 폭우로 인해서 네, 그렇죠. 엄청 망가졌거든요. 네. 그런 또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다? 네, 자연재해도 그렇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할머니가 말씀하시기에 수장도 바뀔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. 어떻게 보면 탄핵? 예, 그런 탄핵 아닌 탄핵이죠. 향후 1, 2년 그때까지는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1, 2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네. 이게 다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좀 확신이 있으세요? 네, 그렇죠.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2년 후, 향후 2년 후에는 예, 나라가 좀 안정이 좀 되고 국민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? 좋습니다. 네. 자, 그럼 선생님께서 네. 시청하시는 분들께 다들 힘내시라고 예.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힘내시기를 응원의 말씀. 예. 지금 1, 2년 안에는 재앙 아닌 큰 재앙이 무조건 닥칠 것 같아요. 네,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년 후에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제가 기도 많이 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꼭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할게요. 화이팅!